포터트럭에 운전석, 그리고 옆에 둘더 앉을 수 있죠. 어린이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이제 보조의자를 설치해서 앉죠. 보조의자를 유아용 안전의자를 해놓고, 그리고 안전벨트랍니다. 근데 가끔 그게 좀 이렇게 약간 삐끄러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예, 약간 삐끄러져서 안전벨트가 딱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옆에 있던 언니가 그것을 다시 똑바로 매줍니다. 매주면서 장난 삼아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근데 안전벨트 푸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 약간은 삐끄러진 것을 옆에서 다시 해주면서 재미있게 동생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운전하고 아빠 운전하시고요. 그다음에 동생,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언니, 가운데는 작은 딸은 7살, 옆에 언니는 11살입니다. 언니가 나중에 미래에 진짜 메인 앵커가 될것 같습니다. 아주 음성도 좋고요. 예,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급 뉴스입니다. 자,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가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약간 삐끄러진 거야. 어? 왜 반대로 가지? 다시 한번. 왜 반대로 가지? 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저 안전벨트 옆에 똑바로 매주는 거예요. 네. 약간 삐끄러진 거. 푸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야. 푼거 아니야. 왜 반대로 가지? 왜 반대로 가지? 네. 띠용, 띠용. 예. 뉴스 속보입니다. 왜 반대로 가지? 예. 역주행이란 말을 우리 초등학생은 왜 반대로 가지? 예. 다시 한번 오토바이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 뉴스 속보입니다. 오토바이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그리고 그 뒤로, 앞에 몇 대만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뒤로, 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저 뒤에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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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제가 이 어린이의 짧은 딱두 마디예요. 왜 반대로 가지? 왜 반대로 가지? 뉴스 속보입니다. 오토바이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 우리 따님 얼굴, 음성 그대로 내고 싶은데요. 따님 얼굴 괜찮까요? 그랬더니, 아,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아빠 얼굴도 나와요. 아빠 누구실까요? 한문철TV 왕 애청자, 홍성 270님이십니다. 예. 270. 207인가요? 예, 270. GM 270님이십니다. 아, 따님, 나중에 메인 앵커. 예, 메인 앵커. 지금도 메인 앵커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오토바이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